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영성의 차이를 말하기도 하고 신앙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심지어 본문을 통해서 예배와 섬김의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가 봉사에 우선한다. 예배가 언제나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마르다가 너무 평가절하되었고 반대로 마리아는 지나치게 평가절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리아에 대한 인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나타난 마리아의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리아가 굉장히 혁명적인 여인 혹은 아주 당돌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랍비들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여인이 오늘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게 허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통 방구석이나 문간에 서서 말씀을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랍비 중 랍비인 예수님의 발 앞에 죽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명적이죠. 물론 예수님도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좋은 편이란 단어입니다. 이 좋은 편이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좋은 편이란 말을 듣게 되면 반사적으로 저 나쁜 편 혹은 덜 좋은 편을 대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편이란 말을 쓰게 될 때는 사실 상대적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인식 때문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마르다는 나쁜 편 혹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을 택했을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상대 비교가 아니라 절대 비교입니다. 이건 한글 번역이 안 좋은 겁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비교급을 쓰지 않고 단순히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과 마르다가 주님과 일행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가치가 있고 둘 다 좋은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는가, 어느 편이 더 지혜로운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지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주님 일행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정말 귀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섬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에 매몰되다 보니 어느새 그 마음이 분주해진 겁니다. 많이 힘들었고 생각만큼 일의 진도도 나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마음도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주님은 보이지 않고 조금도 그들지 않는 마리아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짜증이 나죠. 일하지 않고 혼자만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 동생이 굉장히 얄미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나만 늘 일해야 해? 왜 나만 죽으러 봉사해야 해?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아시기나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본전 생각도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발생한 문제는 덜 지혜로운 쪽을 선택해서 부엌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중간에 예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르다에게 발생했던 문제는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않고 부엌에서 일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중간에 주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는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섬김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것은 마르다가 솔선해서 한 일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주님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들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섬김의 동기는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은 아닐 겁니다. 제가 권유를 해서 봉사를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섬기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섬기고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주님 보고 시작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에 사로잡혀 짜증이 자꾸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은 사라지고 마리아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발 앞에 앉아서 얄밉게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섬기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은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은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길 보시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집입니다. 그곳에서도 마르다는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섬길 때 나를 바라보라는, 나를 놓치지 말라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섬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시선이 흐트러져 버렸다면,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인다면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깁시다. 여러분의 귀하고 의미 있는 섬김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